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다거북이요. 플라스틱을 먹고 지금 죽어간다. 막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큰 재앙 중에 하나다. 환경을 해치는 요인 중에 어쩌면 퍼스트 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플라스틱의 위력이 대단하고요. 이 너무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물품이 되어 있죠. 이 플라스틱이 너무나 지금 거대한 이슈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바다가 이 플라스틱 때문에 생명체가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 바다 거북인데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 거북 사체 죽은 상태입니다. 몸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흔적들이 발견됐다. 자, 우리나라 연안에서 죽은 바다 거북 10마리 중 8마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동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 그들 이제 바다 생물들이 먹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런 비닐류도 있고요, 테이프, 투명 페트병, 뭐 라벨, 필름 포장재, 낚싯줄, 거물. 이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이 거물이라고 합니다. 끈, 밧줄, 보온 장갑, 거물망, 발포 포장재, 그리고 전단지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문명의 이기들이죠. 자, 인간의 삶을 위해 가지고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지금 과해지면서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바다 거북의 수화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바다 거북들은요,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된 일회용 포장재와 급 도구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바다 쓰레기로 가장 잘 알려진 쓰레기는 이런 페트병 이런 것들이죠. 플라스틱 빨대, 페트병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지금 어느 곳에 가면요, 대한민국 영토의 몇 배나 되는 지역에 이것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해류를 따라서 이런 플라스틱이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다 지금 모여 있는데요. 엄청난 그런 쓰레기가 지금 일종의 하나의 그 대륙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류가 쏟아내는 이 플라스틱의 양은 실로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국내외 전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꽂혀서 이 많은 또 바다 생물체들이 이제 죽어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꽂히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간다 이거죠. 구조를 당했던 거북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여기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저기 들어가겠냐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바다 생물들은요, 이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유전 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이렇게 먹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남았죠. 자, 코카콜라. 자, 이것은 당신의 겁니까? 자, 코카콜라 병뿐이겠습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지금 바닷속에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는요, 결국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진짜 청탁, 청오를 가리지 않고 다 품어주잖아요.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강에서 쏟아내는 그 엄청난 오물들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을 바다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 바다가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 바다 자신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요. 일단 바다가 죽기 전에 바다 생명체가 죽겠죠. 자, 그러나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는요, 0.03%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런 빨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아셨죠? 이것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0.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다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나머지 쓰레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원인이라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 빨대는 불과 0.03%에 불과했고, 바다 쓰레기의 절반 가까운 46%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제가 앞서 언급을 했었죠. 바로 이놈입니다. 거물입니다. 거물. 이 인간의 식생활을 위해서 이 이제 어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수단이죠. 그런데 이 의업이 너무나 발달해 있고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이 폐기물이 너무나 많이 바다에 지금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화학제품이거든요. 이 전부 다. 그리고 이 바다 건물들은 너무나도 질기고 튼튼했어요. 수명도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이게.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아이슬란드, 여기 굉장히 큰 거대한 섬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이만하고 이런데요. 아이슬란드의 아주 작은 어장에서 불과 한 달 동안입니다. 쥐돌고래 269마리, 고래 269마리, 바다표범 900마리, 바다새 5000마리, 부수 의핵으로 잡힌 생명체였습니다. 이들은 어부들이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물에 걸려온 것이죠. 그물에. 나라의 전체 인구가 불과 35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덴마크령이죠. 아이슬란드의 의장 한 군데였습니다. 이것도 불과 딱 한 군데. 부수 의핵으로 잡힌 생명이 이 정도. 이걸 전 세계로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에서는요, 1년 동안, 1만 마리의 돌고래가 부수 의핵으로 잡히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고래는 지금 포경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이런 돌고래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고래가 만 마리라는 거죠. 만 마리. 그러나 아무도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크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 해양 오염의 주된 원인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면요.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다는 고래들의 고래도 정말 엄청나게 이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체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거물이었다고 합니다. 거물. 바다 거물입니다. 지금도 매일 하루에 지구 500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의 낚싯줄. 상상이 가십니까? 지구가 얼마나 거대한 천체입니까? 이것을 하루에 지구 500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의 낚싯줄이 바다에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물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이 거대한 어떤 어선들이 다니면서요.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거물을 치고 낚싯줄을 들여오는 겁니다. 인류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그렇죠. 자,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수거가 거의 안 된다 그래요. 한 반 정도도 안 된다 그래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을지 감이 오십니까? 막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큰 파도가 오면 바다로 쓸려가는 거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다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도 해양 오염 때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업 때문입니다. 업.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바다 생명체들을 가장 심각하게 멸종시켜가고 있는 요소는 바로 이 업입니다. 업. 업 방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업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1차 산업이거든요. 농업, 업. 이 두 개는 뭐 정말 근본 중에 근본 아닙니까? 천하지 대본 아닙니까? 자, 그런데 환경단체들이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단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뭐 이 사람들은 뭐 지구를 해치는 여러 가지 환경 해치는 요인이 있으면 전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피켓 시위하고 뭐 데모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환경단체들도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 이 환경단체 인물이 말하는 거 보세요. 시간이 없네요. 행사가 있거든요. 하고 외면해버립니다. 회피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카메라 꺼주시겠어요? 유명한 환경운동가입니다. 이분도.
자,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바다 거북을 연간 1,000마리로 추산하고 있는 어느 단체. 부수 의액으로 잡혀 죽는 바다 거북. 그러니까 플라스틱 때문에는 1,000마리가 죽는데 1년에. 자, 잡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잡혀온 바다 거북 숫자 한번 보십시오. 부수 의액으로 잡혀 죽는 바다 거북은 연간 25만 마리입니다. 25만 마리. 이 바다 거북이 이 정도 숫자면요, 고래는 몇 마리 죽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혼액되어서 나타나는 고래의 뉴스가 나타나죠.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그게 경매 처분 받아서 팔립니다. 그래서 로또라 그러죠. 그래서 한 마리 잡히면 바다의 로또, 고래입니다. 자, 거물에 걸려 죽는 바다 거북이 이만큼 많다 이거예요. 심지어 가장 극심한 바다 오염 사고로 유명했던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석유 유출 사고 역시 석 달간 기름 유출로 죽은 물고기 숫자보다 단 하루의 어업으로 죽은 물고기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업으로 다 죽여간다는 거죠. 필요한 고기만을 딱 잡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바다 생물체까지도 대량으로 이렇게 포획되면서 혼액되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플라스틱이나 환경오염보다도 어업이 더 많은 바다 생물을 죽이고 있는 것은 정말 충격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고발 아닙니까? 이런 게 인간들이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수없이 많은 뭐 담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그럽니다만은 진짜로 중요한 이슈를 갖고는 안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자명한 사실. 그러나 환경단체들 역시 그 어느 곳에서도 업이 문제라거나 업 쓰레기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곳은 없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지만 지적 안 합니다. 입 꾹 닫고 있습니다, 전부. 거물을 포함해 버려지는 업 관련 쓰레기는 당연하게도 50%를 훌쩍 넘고도 남는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다 생명체들이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업 쓰레기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 뻔하죠. 뭐겠습니까? 해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협회로부터 로비를 받겠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로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 쪽에서도 환경단체들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이 업협회로부터요,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야말로 뭐 최대 지원 후원 뭐 그런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협회는 수많은 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으로 생기가 유지되니 업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티백이나 껌 따위만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만한 이야기만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정말로 지구를 위해 가지고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심대한 심각한 요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지속 가능한 업이라는 이런 어떤 명제가 지금 나올 수도 있겠죠.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변수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럴싸한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저 말로 지속 가능하다는 이런 말로서 안심을 시키는 건데요. 자, 이런 무분별한 남획으로 물고기들이 사라져감에도 여전히 바다가 죽는 이유로 환경 오염만을 들먹인다는 것이죠. 뭐 기름 유출, 뭐 플라스틱, 뭐 오염 이런 것도, 플라스틱도 물론 엄청난 문제입니다.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한 개는 틀림없는데 당장에 그것보다도 더 큰 요인이 있다면 바로 이 업이라는 거죠. 지구 대부분의 산호초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였습니다. 하얗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산호초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미 뉴스를 들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산호들이 죽는 이유는 산호의 주먹이가 있습니다. 산호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먹습니까? 바로 물고기의 배설물입니다. 산호가 주로 먹는 자신들의 식재료가 바로 이 물고기의 배설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남획으로 인해서요,
몇백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물고기 양이 바다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지금 격감해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산호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물고기의 배설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유물로 막 다녀야 되는데 지금 바다에는 그게 너무나 적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1년 동안요. 이 산호가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십시오.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잡히는 총 물고기 개수가 2조 7천억입니다. 이 속도로 남획이 지속된다면요.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한 사람당 몇 마리씩 먹습니까? 이 도대체 2조 7천억이면. 자, 이 속도로 이제 고기잡이가 계속 이렇게 확대된다면요. 2048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26년 뒤입니다. 2048년에는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이 바다 전체가. 고기가 없어요. 모든 고기가 멸종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이런 어떤 진단인데요.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넉넉잡아가 2070년쯤으로 보면 어떨까요? 탄소가 공기 중에 많이 유출되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심각한 이제 환경적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바다의 물고기가 사라지면요. 대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겁니다. 탄소가 공기 중에 많이 유출되면 지금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난리 아닙니까? 탄소 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세계 선진국들도 지금 발등이 불뚫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탄소가 공중에 계속해서 많이 이제 배출이 되면 이런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바닷속 해초와 다시마숲. 이게 어마어마한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다는 그야말로 해초와 다시마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지상에 그 어떤 열대 우림보다도 20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보통 뭐 지구 온난화를 뭐 막기 위해서 지구의 탄소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숲을 가꾸자, 나무를 키우자 이런 운동을 하죠.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요. 이 바다를 못 따라가요. 바다는 지구 전체보다도 20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해조류들이 있는 겁니다. 해초와 다시마숲 이런 것들요. 미역숲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전체의 93%를 바다가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육상에 있는 나무들은요. 불과 뭐 6, 7%밖에 저장을 못해요. 나머지 전체를 이 바다가 저장해주는 겁니다. 바로 바다에 있는 해조류, 해초류들이. 그러면 그 해초류가 뭘 먹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만약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해조류들도 다 죽어버리면요. 먹이가 없으니까요. 물고기의 그 부산물, 그게 필요한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면요. 해조류도 다 죽는다는 거죠. 그중 1%의 이산화탄소만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해조류들이 이산화탄소, 탄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 1%의 이산화탄소만 지상으로 올라와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 중에 단 1%입니다. 이게 올라와도요. 무려 9,700만 대가 내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만 맞먹고 아무리 우리가 전기차로 바꿔타고 공장을 줄이며 환경보호를 해봤자 바다가 죽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93%를 그 바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다 움켜쥐고 있었거든. 이제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재앙이죠. 이거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니는 상업어선, 이 상업어선의 규모, 그리고 그 기술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450만 척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근데 여기는 460만으로 나와 있죠?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올라가면서요, 이 바다의 고기, 육고기보다도 이런 생선이 더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요. 생선 잘 안 먹기로 유명한 저 중국, 거대 인구 대국, 저 중국이 요즘 생선을 열심히 먹고 있다 그러죠? 갈수록 수요는 늘어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국민들의 욕구, 요구, 민심, 이런 것을 거스르고 뭘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도 생선을 먹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구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많은 단체들이 문제를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보존, 뭐 떠드는데 다 사업이다. 기분 좋은 사업. 자신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환경운동 자체도 사업적인 측면이 강하다. 돈을 벌기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위중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입국 닫고 있는 것들이 있다. 상업업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업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이 업의 규모, 그리고 이런 어떤 대형 어선들이 잡아올리는 그 고기들, 그리고 바다에 미치는 어떤 해악들, 이거는 정말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요. 환경단체를 매수. 바다 쓰레기와 바다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이 어업인데도 그 어디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지금 현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사실 이 정치적 담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 참 작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죠. 예, 아무튼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어쩌면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당면한 위기 중에 1번일지도 몰라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피디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